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요. 희망이라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희망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당신 대신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당신이 얼른 낫기를 희망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희망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침대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뛰는 이유는 나중에 할아버지의 손을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어도 됩니다. 할아버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뒤에 창문도 살짝 그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그려도 돼요. 그럼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불도 체크무늬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늬나 좋아하는 모양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배경을 칠해 볼게요. 갈색 벽에 이렇게 노란색 색연필을 같이 섞어주어도 예쁘네요. 바닥에 주황색도 살짝 섞어볼까요? 네, 다 완성됐어요. 네, 편찮으신 할머니와 할머니가 낫기를 바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희망이 있나요? 선생님은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하길 희망해요. 우리 친구들의 희망도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희망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